시자 강모 씨는 기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신분증 위조, 대포 통장, 대포폰 제조 판매 및 도박 사이트 운영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 도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좀비 PC 약 200배를 확보하고 있는 등 이미 디도스 공격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강모 씨는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공모 씨가 자신에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 확보파에 힘써주겠다고 하는 등 공모 씨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고급의 비서가 합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모 씨가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이 범죄 행위의 대가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신 진술에서 강모 씨가 술자리 중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자신에게 잠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며 주점에 복도 쇼파를 불러내어 강혜진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곳을 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때릴까요? 절대 안 걸린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없으니 절대 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후 공모 씨가 다시 전화를 받고 룸에 있는 화장실로 자신을 데리고 가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보니 바로 다운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여 자신은 다시 절대 하지 말라고 적극 말리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의장실의 김비서가 공비서에게 10월 26일 새벽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비서는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향 선후배이면서 직장의 직계 선배로 알려진 사람의 두 번에 걸친 강한 만류를 뿌리치고 범행을 실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죽기만 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